같습니다. 또 좋은 에버리지로 경쟁을 펼쳤던 2세트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제 3세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상구 선수, 조건희 선수 128강 3세트 초고 강상구 선수입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요. 1세트는 뭐 가볍게 성공을 지었는데. 자, 이번엔 조금 짧게 진행돼요. 짧아지네요. 자, 이게 지금 현재의 강상우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은 돼 있지만은 오른손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지금 3세트 아닙니까? 자, 1세트와는 조금은 더 테이블이 짧아질 수 있는 과정이에요. 네. 자, 내공의 탄력을 완벽하게 실어줘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을 남깁니다. 예, 아쉽게 초고 득점을 놓친 3세트의 강상구 선수입니다. 3세트 조건희 선수의 첫 샷. 아, 키스가 났어요. 3세트 첫 이닝에서는 두 선수 모두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조금은 얇게 출발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 두 번째 이닝. 자, 너무 많은 두께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있나요? 짧아질 수 있는데, 볼까요? 아, 짧아지네요. 자,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자, 끌림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 조금은 많은 끌림이 전달되면서 짧아지는 과정. 아, 정말 아쉬운데요. 네. 사실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트의 초반부는요. 조건이. 자, 회전 빼고, 자, 옆돌리기인데요. 좋아요. 가네요. 성공. 먼저 포인트를 만듭니다. 조건이. 살짝 모여있는, 예. 고민되는 지금 위치인데, 왼손으로 지금 오, 예. 투뱅크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하, 뒤쪽에서 키스 발생. 어려움이 있었죠? 예. 네. 왼손으로 투뱅크. 선택을 해봤던 조건희 선수인데 1적구와 2적구에 키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강상구. 네, 일단 3세트의 첫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회전을 조금 살짝 빼주면서 많은 두께로 그만큼 내공의 밀림을 조금 더 억제시키는 그 과정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회전력을 조금 더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두께로 갔다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그 배치였어요. 자, 한번 더, 바깥 돌리기. 자, 이번에는 짧아져야 돼요. 네. 감기 길어져요. 나요? 자, 한 번은 짧고, 한 번은 길고. 어렵네요. 네. 한번더 짧아졌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내공의 탄력을 실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또 살짝 길어지는 과정.
선수도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짧아졌습니다. 아, 그렇네요. 약간씩의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1세트는 역전, 2세트는 팽팽했던 대결. 조건희 선수가 2대0의 세트 스코어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이 3세트의 분위기가 또 굉장히 지금 또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대1. 두 선수 모두 3세트 시작은 조금 밋밋해 보이지만은 또 한 선수의 하이런이 나오면서 오, 키스. 오, 키스가 자 볼까요? 아. 자, 장장단으로 가는 리버스 공격. 자, 끌림은 좋았어요. 그러나 일적구의 두께에서 살짝 미스가 나왔습니다. 돌리기 짧게. 오. 야. 자. 진짜 다시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또 한 번의 바깥 돌리기. 아, 좋습니다. 네. 자, 많은 두께로 갈지 섬세하게 갈지. 일단은 편안하게 많은 두께로 갔습니다. 성공. 연속 득점. 다음 포지션을 생각했다면 회전을 빼고 자 얇게 바깥 돌리기 갔을 건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득점 위주의 플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묘하게 빼고 좋습니다. 연속 포인트 네. 조건휘. 그러니까 조건휘 선수가 물론 올 시즌에는 1, 2차 대회 초반부에 좀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뭐 조재호 선수라든지 사파타 선수에게 좀 뭐 4강에서 패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2년 전이 굉장히 좋았어요. 준우승도 있었고. 그렇죠. 예. 자, 2년 전에 또 PBA 1부 투어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자, 리버스 엔더 올라오는데요. 있네요. 성공. 네. 4연속 포인트. 자, 1차 대회에서도 1.654, 2차 대회에서도 1.677. 자, 오늘 경기도 그렇게 에버리지가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좋은 에버리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 코너에 진입시키면은 길게 포커션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너로 갔고 5점 결국 카이런을 만들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네. 자. 자, 점점 벌어지면은 이제 강성구 선수 입장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예. 네. 빨간 공 오른쪽을 이용해서 안으로 대회전인데 자 일단은 얇게 출발돼야 돼요. 자 좋습니다. 오. 코너에 리버스 핸드. 이야 오나요? 오나요 성공. 6점을 연거푸 만들고 있습니다. 조건휘 7대1. 자 마지막에 단장으로 돌았다면은 또 한 번에 아쉬움을 남길 수 있었던 아. 출발이었는데 네. 자. 좋은 기운이 지금 조건휘 선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하네요. 네. 예. 오늘 두 차례 인사를 받은 셈인데. 자, 힘이 실렸어요. 짧게 진행됩니다. 아, 그렇죠. 6점에서 일단은 물러나고 있는 조건휘 선수입니다. 아, 바로 자. 돌아서네요.
자, 일단 6점의 점수 차인데요. 다섯 번째 이닝. 강상구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장장단의 자 더블 쿠션과 그리고 원뱅크 걸어서도 장장단이에요. 오! 볼까요? 이야, 와! 성공! 야,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강상구 선수입니다. 저는 재밌는 게 예. 득점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지금 이 원뱅크 넣어서 끌어치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끌 이야. 수 있다는 것도 야, 정말 엄청난 매력적인 또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강상구 선수. 예. 와. 자, 이런 거죠. 예. 부드러움, 섬세함 모두 갖추고 있는 강상구 선수. 자, 탄력 받아야 돼요. 볼까요? 자, 회전. 괜찮아요. 좌. 들어옵니다. 성공. 3연속 포인트 석점 차입니다. 자, 큐를 살짝 세웠기 때문에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 그만큼 각도를 크게 길게 늘어뜨리는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 따라붙고 있습니다. 강상구. 먼저 도착합니다. 4연속 득점, 2점 차. 조용하니 지금 강상우 선수가 야금야금 지금 따라 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살짝 마이너스 출발에 바깥 돌리기. 오늘 5 쿠션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금 바깥 돌리기인데.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나요? 갔어요. 와, 성공입니다. 닿았어요. 하이런 5개, 한점차 따라붙고 있습니다. 강상고. 와. 참 팽팽했던 상황인데요. 아. 살짝 이적구를 터치하면서 네. 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격을 하고 있어요. 좋은데요. 동점을 노려봅니다. 강상구 성공. 하이런 6개, 7대 7. 6점 맞고 다시 또 6점으로 반격을 하고 아, 있는 강상구 그렇네요. 선수. 예. 자, 왼손 바깥 돌리기. 오! 한 차례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원뱅크로 갑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은 키스가 아, 오! 키스가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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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요. 성공! 자. 역전! 하이런 8개. 3쿠션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와. 오, 원뱅크일 줄은, 예, 그렇죠. 그리고 와. 원뱅크 넣어서 야, 그만큼 많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적구 빨간 공이 저지를 했음에도 내 공은 간절했습니다. 예. 자, 이 기세를 지금 타다가 멈췄는데, 자, 그래도 8개 하이런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2개 뱅크샷. 3뱅크 되돌아오기인데 네. 회전력을 조금 더 이용해야 할 필요가 아하. 있었던 출발 각도였습니다. 네. 9대7입니다. 다시 지금은 또알수 없는 3세트로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따라붙습니다, 조건이. 한점 차. 지금 빗겨치기는 자 그만큼 많은 두께로 가지만은 회전력을 빼면은 또 각도가 완벽하게 좁혀져요. 자 회전을 주고 투쿠션에서 살짝 내공을 휘게 하는 아 현명했습니다. 네. 네.
날강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5 쿠션을 바라보는데요. 자, 부드럽게 출발한 옆돌리기. 그만큼 조금은 얇지 않았나? 아하, 네. 좋네요. 자, 한 점만 보태며 리드를 빼앗아오지 못한 상황이 조건희 선수인데. 네. 조금은 얇게 출발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은 좁혀졌습니다. 익스텐션 착용을 하고 있는 강상구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길게 안으로인데요. 네. 아, 조금 힘이 실렸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처음 익스텐션을 착용을 해봤던 상황인데요. 네. 그만큼, 자, 내공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유지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스코어 변함없이 9-8. 자, 조금은 얇게 출발했어요. 여섯 번째 이닝 두 선수 모두 점수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분명히 짧아질 걸 알고 있는 조건희 선수다 보니까 자, 얇은 건 좋았으나 너무 과도하게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자, 고민이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자, 이닝이 전개될수록 네. 두 선수 모두 마음의 부담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자, 큐를 세웠어요. 네. 아하, 돌아서네요. 자, 워낙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너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큐대를 세울 수밖에, 찍어치기로 갈 수밖에 네. 없었던 배치인데 네. 자, 완벽하게 코너에 진입해야만이 가능했던 배치였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9-8 한 점 차에 정말 살 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빗대치기 길게. 너무 많은 두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전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예상한데요. 네. 자, 짧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동점. 풀리면서 이제 동점 공략에 성공하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아, 정말 팽팽합니다. 3세트. 일단은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 그리고 내공의 끌림을 이용하는데 회전력 자 끝까지 전달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9-9 동점에서 물러납니다. 자 그만큼 많은 두께로 가기 때문에 자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진행 자 그만큼 당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당점을 활용할 것인가를 자 조건희 선수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끌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3세트 8번째 이닝입니다. 9-9 동점 상황. 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8개의 하이런을 몰아친 이후에 자 지금 동점 상황 자 1, 2세트를 일단은 가져온 조건희 선수에게는 약간의 여유가 더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또 3세트를 내준다면 또 어려운 경기가 그렇죠. 되겠죠. 3세트를 조건희 선수가 내주게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선수는 조건희 선수예요. 특히나 올 시즌에 승부치기 패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자, 횡단인데요.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요. 아. 자, 두꺼 웠나요? 아. 네. 자, 9대 9 동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얇게 출발된 횡단이어야 되는데. 강상무 선수도 지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아, 네. 뱅크샷 갑니다. 자, 일단 길었지만은 아. 기다려봐야 돼요. 오. 아, 아, 길어요. 아홉 번째 이닝 9대 9 동점 상황. 자,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키스 뺐어요. 네, 빠지고 좋습니다. 득점. 자, 이 흐름 일단 다시 조건희 선수가 리드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10대 9 섣불리 진행할 수 없었던 바깥 돌리기인데, 자, 그만큼 조금은 얇게 출발하면서 내공의 속도를 이렇게 완급 조절이 필요했던 바깥 돌리겠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5 쿠션 공략인데요. 좋아요. 네. 연속 포인트. 네, 팽팽함 속에서 다시 집중력을 쫙내 보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회전을 많이 살리지 않고 그냥 투팁 정도에 살짝 끌어오는 바깥 돌리기. 깔끔했습니다. 네. 야, 리버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 감탄스러운 샷입니다. 네. 아, 조건희 선수. 자, 분명 키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적골을 얇게 맞췄지만은 살짝 비틀기를 이용했어요. 그만큼 아, 내공의 네. 회전을 극대화시키겠다. 그 의도를 명백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네. 3연속 포인트입니다. 자, 4연속 득점. 자, 경기 끝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강상구 선수의 3세트의 팽팽함도 참 인상 깊었는데. 자, 옆 돌리기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짧게 출발했습니다. 짧게 돌아서 자, 들어오네요. 네. 성공. 자, 하이런 5개 그리고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5 쿠션으로 짧게 진행했기 때문에 네. 다음 또 바깥 돌리기가 완만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강상구 선수의 심정은 어떨지. 마지막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씁쓸할 겁니다. 자, 한 번만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기회를 지금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타임아웃을 사용한 조건희 선수입니다. 그 한 번만을 조건희 선수 입장에서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 한 번이 또 3세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평범하게 가기는 힘들고 회전을 조금 빼고 자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매치 포인트 자, 갑니다. 짧게 가요. 오. 통했습니다. 그 한 번만의 간절함이 자 이제는 한 번만 네 왔어요.
조건희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1, 2세트도 그렇고 연속해서 한 번에 채우지 못하는군요. 네. 자, 방금 바깥 돌리기는 네. 조금 섬세함을 유지하면서 자, 바로 길게 봤어야 돼요. 그리고 자, 혹시 실수하더라도 한 번에 수비를 좀더 생각하는 아. 그 공격 패턴을 이어가야 되는데 역시 조건희 선수 젊음이 좋습니다. 야하. 과감하게 공격으로. 자, 그한 번만 기회가 왔습니다. 강상구. 자, 회전 좋아요. 네. 가죠. 아. 10, 4대 10입니다. 네. 횡단 한번 가나요? 자, 밀려야 돼요. 밀렸어요. 네. 밀려요. 오죠. 득점. 야, 그 간절함이 참 묻어나는 표정인데요. 네. 네. 자, 이번 공격은 네.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 진입할 때 노란 공과의 키스 타이밍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와. 얇게 그리고 약반 팁의 여계전을 이용해서 횡단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샷은요. 좋아요. 네. 가네요. 성공. 3연속 자, 포인트입니다. 빨간 공 보여요. 네. 야, 기다리고 있었군요. 완벽하게 키스 타이밍 잡아내고, 네. 그리고 이 적구가 워낙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연속 득점입니다. 2점 차 따라붙고 있는 강상구. 괜찮아요. 네. 네. 자, 들면서 문제는 빨간 공인데, 올라 빨간 공. 오고 안 득점. 보일 수 있어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볼까요? 아, 일단 한점 차까지 왔고요. 자, 예. 승부를 봐야죠. 네. 뱅크샷 한번. 한 방향으로. 예. 네. 떨리네요. 조금은 예. 네. 까다로운 뱅크샷인데, 자, 3뱅크 노란 공을 1접구로 한번 적절한 두께만 맞아준다면은 길게 포쿠션 이후에 득점 가능합니다. 야, 턱밑까지 지금 따라왔습니다. 강상구 선수. 자, 타임아웃. 자, 딱히 다른 대치가 야, 없어요. 네. 시도할 공격권이 없습니다. 야, 이 시간에 지금 참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강상구 선수. 반대로 또 조건희 선수도 네. 한 번만을 외칠 수도 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면밀하게 살피고 있어요. 시간 내려가죠. 자, 한 점을 남겨놓고 물러난 조건희 선수는 지금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횡단을 선택해요. 네. 자, 키스 빼고, 우와! 와! 와, 멋진 횡단 나왔습니다. 14대 14, 동점! 자, 키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각도 우와, 잡는 네. 출발 각도가 각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자, 여기서 와. 키스를 빼는 과정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야. 셋 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강상구 선수입니다. 자, 그 간절했던 한 번만의 마음이 통했나요? 자, 이한 점이 올라가면 셋 스코어를 챙길 수 자, 있어요. 통했어요! 강상구 성공! 자. 15대 14, 한점 차. 극적으로 3세트를 움켜쥐는 강상구 선수입니다. 자, 뚝심 있어요. 야. 마지막 기회를. 와. 와. 와,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고비가 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야, 자, 하이런 6점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승부,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